동작대교입니다. 제가 이해한 바로는 신시가지 그런 느낌이고 이쪽 올드타운 그러니까 구시가지로 들어가면서 이쪽부터 북쪽에 분야에 올릴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날아왔으니까 이게 적절한 의사일지 모르겠지만 신경쓰기도 끝난다고 얘기했고 이렇게 포스팅을 하면 좋은 게 그 곳이 낯선 곳이 아니라 내가 원래 속해 있던 곳 같다는 착각을 들었고 의상이 가져다주는 사람의 심리가 굉장히 좋은데 여기는 확실히 소득 수준이 되게 높다는 거를 제가 방금 체감했던 게 뭐냐면 나무 그런 데는 유지비도 워낙 비싸고 돈도 많고 쉽게 말해서 이제 본차라고 하는 여기는 좋은 차들 기차역에서 걸어오면서 엄청 많이 예술적 뭐가 있나 봐 그냥 막 그린 게 아니고 다 같이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작업을 해놓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벽면 같은 데 물적 같은 거 있잖아 그거 다 개 오줌이고 이 강아지를 엄청 많이 키우는 거죠 개를 많이 키우는 지역일수록 아무래도 여유가 좀 있지 않고요 상관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만큼 사람들이 여유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흔적이죠 여긴데 라 트라토리아 델 템포 맛집이라 그래갖고 리뷰가 2600개가 넘는데 평점이 일관되게 4.6점이더라고요 그래서 왔는데 식당은 이렇게 딱 보면 사이드 나와 친절한 거봐 맛있어 보이잖아 딱 이탈리아는 어느 식당에 가도 이렇게 와인리스트가 진심이어서 좋고 한 잔에 한 6,7천원 정도 되는 정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고독 수준이 있는 동네만큼 와인이 아무래도 가격이 조금 있을 수도 있고 바로 볼로네즈 내려보니까 드디어 나왔습니다 근데 양을 봤을 때는 제가 지금까지 받아본 파스타 양 중에 제일 작아요 그러니까 그런 엄청 작다 이 정도는 아니고 비교적 작다는 거 이탈리아인들이 가격은 비싸도 양은 엄청 많이 주는 반포대교죠? 이거 반포대교.